가성비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그냥 점수를 받는 데는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왕의 왕.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깁슨 사운드까지 가져오면서 사운드 자체가 좋아져 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이제 계급장 때니까 정말 뭐 완전 날뛰네요. 완전 물 만난 곡입니다. 네, 저희 아파트 단지가 오늘 변압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변압기 교체 왜 하나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네.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 봐요. 아. 변압기 공사를 했는데 전기와 물이 3시간 동안 공급이 안 됩니다. 아. 그냥 원시 시대고 두바뇨. 그렇죠. 전기랑 물 없으면 뭐 그냥 그거는 문명에서 바로 벗어나는 거잖아요. 야, 가스까지 안 들어왔으면 진짜 밥도 못 하고 아무것도. 네. 근데 이미 전기랑 물이 안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 뭘 해먹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밥솥도 못 쓰고 물도 받아놓고 네. 밥도 해놓고 네. 뭐 이렇게 또 준비는 해놨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뭐 화장실 갈 때 불 켜고 들어가고 네. 계속 꼼꼼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변압기 공사 3시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렇게 전기나 이런 물 같은 거 네. 이런 문명 네. 이걸 너무 누리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 하나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한번 당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약간 디지털 디톡스 뭐 이런 거 네, 아닌가요? 어, 문명 디톡스네요 이거는. 이렇게 국에다 밥 한 술 먹는데 네. TV도 안 나오니까 어. 그냥 조용히 먹으니까 아. 야 조선시대 참 조용했겠다. 그랬군요. 아니 그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는 어떻게 하나요? 냉장고. 냉장고를 그래서 전날에 아이스팩을 얼려갖고 아~ 위에다 5개 밑에다 5개 놓고 딱. 아 그렇군요. 네. 냉동실은 진짜 약간 위태위태하겠네요. 네, 위태위태. 냉동실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다 얼어있는 상태라서 한 3시간 정도는 아이스박스 기능을 네, 하겠지만 네. 아 그렇군요. 야. 문명에서 강제로 멀어지는 네. 네. 디시빌라이제이션. 네, 그렇죠. 근데 100년 전만 했어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100년 전에 전기가 뭐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응. 뭐 자동차도 없었고 뭐 휴대폰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야 밥도 다 불 때갖고 가마솥에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놀이들이 발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밖에서 네,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들 맞아.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놀아야지 해지면 자니까 응. 빨리 자야지 빨리 자야죠. 할 게 없는데 뭐. 어두운 데서 뭐해.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근데 그 강제로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네. 하루 동안 안 쓰고 전자기기 쓰고 멀어지고 이런 네. 것들이 약간 인간의 그런 도파민 체계가 무너지면은 이제 굉장히 좀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도파민을 조금은 관리를 해야지 예. 이게 사람이 망가지지 않게, 않을 수 예.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가끔씩 스스로 전기를 끊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그 도파민 관리를 하는 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파민 관리 잘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20층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와 그것도 대박이다. 그것 자체가 뭐 예. 단순히 뭐 어떤 도파민 관리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체력을 네, 또 키우는 그런 효과도 있었네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디톡스에 성공한 순백의 기타 말해볼게요. 좋습니다. 알파인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거는 또 같은 스펙의 에보니로도 출시가 오, 됩니다. 그것도 멋있겠다. 네, 에보니로 출시가 된 모델은 이제 턱시도 룩이라고 해서 아, 정말 그렇죠. 그 검은 정장 딱 입고 있는 그 멋진 느낌이 나고요. 이건 레스폴 커스텀인데 깁슨의 490R, 498T 대표적인 또 험버커 픽업 세트죠. 장착이 된 커스텀샵 협업 제품. 우리가 흔히 기피폰이라고 부르는 예. 그 친구입니다. 요즘 또 두 가지 그 양상이 보이는데 이렇게 저렴한 값에 깁슨의 스펙을 누릴 수 있는 기피폰이 있고 예. 분명히 에피폰인데 깁슨보다 더 비싼 앱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잘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예. 비용에 맞춰서 요 마크가 협업 마크고요. 네. 여기 머리에도 여기에도 찍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이 협업 마크 보고 한 말씀 드렸었죠. 저 교집합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여기 너무 작아. 끝머리 살짝 걸쳐 있는 저거는 협업이라기보다 거의 발만 담근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깁슨 향첨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되게 오늘 라인업이 재밌는 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스폴 스튜디오 USA거든요. 깁슨 예. USA. 저건 237만원이라 예. 이번 오늘 하는 거랑 5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에피폰에서의 아주 좋은 에피폰의 머리와 깁슨의 꼬리를 비교해보는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하위 브랜드의 머리가 그 상위 브랜드의 꼬리보다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상위 브랜드의 브랜드 값이 브랜드 그만큼 값이죠. 차지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한번 연속으로 들어보시고 네.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기타 182만 7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101cm, 무게는 4.22kg, 무겁죠. 두께는 48에 51, 아치 탑이 있고요. 12프레트 뚫려는 82로 완전 빠답니다. 사이즈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쓸데없는 거 따라했다고 선생님이 싫어하셨는데 82예요. 탑은 메이플 캡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솔리드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맥은 원피스 마호가니 모던 미디엄 C쉐입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오토매틱 18:1 기업이, 너트는 그라프텍 43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반 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레쉬입니다. 4개 490R 브릿지에 498T 해서 깁슨 USA 픽업 세트 들어가 있고요. 투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위드 CTS 포텐셔미터, 그리고 멜로리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크래프트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락톤,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 금장이에요. 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서스틴 검사. 야, 이거 좋다. 이거 눅눅하지도 않고. 트라이리스트고요. 진짜 잘 만들었네. 네. 자, 레드락스고요.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가 너무 이건... 역시 깁슨 바를 제대로 받고 네. 있죠. 좋긴 좋습니다. 와우.
후에 관문이 남아 있죠. 다 진짜 좋습니다. 어우, 아주 좋네요. 이게 확실히 가성비를 따지면은 네.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네. 5월에 있었던 이 깁슨 협업 제품도 가성비가 20-19가 나왔어요. 176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레스폴 스탠다드 199 레스폴 스탠다드의 깁슨 커스텀샵 협업이었는데 이때는 깁슨 커스텀 버커 두 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사운드 30-30 가성비 20-19 말할 필요가 말할 없는 필요 점수죠. 없네. 아, 이거 진짜 선생님 한 줄 평에 가성비 20 드릴게요. 저는 히든 싱어 이거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깁슨인 줄 알지. 이거 뭐 원곡 가수가 지게 생겼어요. 지금 82점 나왔었거든요. 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반주 먼저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죽인다 이거.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늘 사운드 31 드리겠습니다. 야, 야, 이건 뭐 이 가격대에서는 진짜 나오기 힘든 사운드 점수를 미리 공언하셨습니다. 예. 저는 계급장 떼고 붙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장? 이게 뭔가 진짜 계급장 떼고 붙으면은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 그 정도 포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스카드 해볼게요. 짜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4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 83. 와. 그때 그 오구 스탠다드보다도 더 잘 나왔네요. 점수가 82에서 83으로. 야, 이거 잘 만들. 지금 보면은 이 깁슨 커스텀샵 협업 에피폰이 이 스쿼드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성비가 쫙 치고 올라가기 맞아.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80점대 그냥 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막 중반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지금 뭐 대단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성비 점수로만 줬잖아요. 10점 네. 만점인데 네. 스쿼드로 나눴는데도 고이네 이거. 아주 그때도 에피폰을 위한 점수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바꾼 건데 에피폰은 그냥 그거든 여기든 이런 가성비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그냥 점수를 받는 데는 네. 확실히 유리한 것 네. 같아요. 왕의 왕.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깁슨 사운드까지 가져오면서 사운드 자체가 좋아져 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이제 계급장 떼니까 정말 뭐 완전 날뛰네요. 완전 물 만난 곡입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레스폴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공언했던 것처럼 이제 에피폰의 머리와 깁슨의 꼬리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USA 레스폴 스튜디오 237만원 이건 이제 또 버벅 버스트버커 프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아주 비교 상기 네, 좋네요. 딱. 아주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